아, 제가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쿠션은요. VT 쿠션입니다. 저희 회사 화장품이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지나 에브리웨어 최다 출연자 두건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이건 뭐 거의 그러게. 내 채널 아니야? 아, 지나 에브리웨어 2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. 제가 지나 누나 그 유튜브 촬영하는 거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누나가 진짜 정말 온갖 열정을 쏟아붓고 진짜 그 혼자서 편집까지 다 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 노고를 노고를 알아주셨으면. 저희가 오늘 누나가 소개하겠지만 저의 유튜브 복원 말고의 정식 게스트로 오늘 진아 누나가 출연을 합니다, 여러분. 제가 먹방 ASMR. 저 누나가 두 번째 출연인데 저희가 설 특집이에요. 아, 누나 지금 걸렸는데 되게 웃긴 거. 이게 막. 아, 그럼 너무 좋다. 이 먹방 제 촬영 비하인드는 진아 에브리웨어에서 보시면 돼요, 여러분. 제 ASMR 역사상 제일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. 그치? 이분이 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. 예쁘네, 예뻐. 곱디 곱다, 곱디 고와. 변신을 하셨네요. 잘 어울린다, 누나. 나 한복 잘 어울려. 그러네. 한복 입고 다녀. 아니, 말이 씨가 된 게 너무 웃겨. 이거는 100% 맹진아 작가님의 아이디어입니다. 이분은 경건해지는데. 찰떡이야, 누나. 약간 10대 같아. 어머. 조금 오버해서? 오버하면 약간 그 옷을 입고 내 브이로그를 찍는 거야.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네. 그리고 이번에 드림스 컴 트루 비디오도 그걸 입고 찍어. 조회수 터진대. 아니, 근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. 고마워. 정말 찰떡이야. 이 김이상궁이라는 게 저희 김이상궁님께서 일이 굉장히 짧으시기 때문에 음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. 맞아. 양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떡을 거진 다 덜어내고 계시겠지? 네. 나는 한 그릇만 있고 내가 진짜 거기서 하나씩 집어서 그거를 하는 줄 알았어. 아, 그렇지만 게스트에 대한 내 밥도 아니죠. 챙겨주시는. 아, 그럼요. 밥 챙겨드려야죠. 멋지다. 그래야 또 이따가 아리랑 라디오 가서 생방하고. 또 생방 열심히 하시죠. 지금 또 안 드시고 이따도 라디오 있거든요. 네. 생방으로. 큐브 좋다. 안 드시고 멋지다. 가시면 또 이따가 또 배고프다. 먹을 걸. 벌써 설이라니. 금수저인가? 그러니까 되게 오늘도 있습니다. 네네네네. 아, 누나가 너무 하드캐리했어. 그죠? 아니야, 아니야. 네, 다음 추석 때 또 해야겠어요. 그때 완전 웃기게 어우동 분장 할까봐. 이러고 돌아다닐까봐. 그러니까 큐브 순회하면서. 아니, 우리 스태프들이 약간 감동받은 것 같아, 누나한테. 진짜? 너무 잘해가지고. 다행이다. 나 왜 복귀 싫지? 그러니까, 나도 이러고. 아니, 너무 이거를 입으니까 거? 왜 약간 약간 이런 모션이 나와. 그런 바이브가 나와. 약간 이런 바이브야. 거분고 들고 막 난리치고 싶어.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 영광이었어요. 떡국도 먹고 재미있는 콘텐츠도 촬영하고 다음에 추석. 눈 깜빡하면 추석이겠지. 그러게. 눈 깜빡하면 추석이겠지. 지나 에브리웨어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모자.
안녕하세요.